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내가 요즘 좀말 많이 하는 컨텐츠를 좀 며칠 쉬고 있었어요. 이게 사랑니를 빼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이쪽 위아래 사랑니를 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쪽 한쪽은 이제 아래쪽만 실밥이 있었는데 그 실밥을 풀었어요. 위쪽은 실밥이 필요 없었다고 하더라. 뭐 그래서 내가 요즘 말 많이 하는 컨텐츠를 좀 쉬고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 사심력사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제 오늘 낮에 여기 이제 반대쪽을 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여기 피멍이 조금 약간 이게 여기 턱의 목까지 좀 약간 번져 있는 상태인데, 얼굴 상태가 좀 이렇다는 거는 이해를 부탁을 할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쪽을 빼면 또 이제 최소 일주 동안은 이말 많이 하는 컨텐츠를 잘 못하거든요. 아마 그 동아시안컵 중계 뭐 이런 거나 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유튜브에 올릴 컨텐츠는 좀 남겨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이빨 앞좀 아픈 동안에 그 물론 이제 방송 켜놓고 PPT를 만들긴 했지만, 뭐본 사람들은 봤겠지만, 오늘 준비한 유형이래.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좀 이거를 사심력사 컨텐츠로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거에 대한 개념? 이것까지는 역사 컨텐츠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세부 카테고리를 아예 그냥 유튜브 동영상에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MBTI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네, MBTI 준비했어요. MBTI를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죠. 16가지 성격 유형을, 사람을 뭐 16가지 성격으로만 나눌 수는 없어요. 뭐 이거는 이따가도 유의사항에 얘기할 거지만, 그리고 이거를 내가 나도 나 자신을 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물론 나는 내가 인프피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좀 이번에 한번 16가지 성격 유형을 한번 샥 정리를 하면서 나도 이거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인프피로 고정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16가지 성격 유형별 정리까지 다돼 있는 PPT 파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만 무려 283페이지가 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40페이지만 볼 거예요. 생방송에서 40페이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중에 무엇이냐, 나중에 16가지 유형은 하나하나 좀그 돌아가면서 영상으로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의사항, 물론 나는 내가 역사학자지 심리학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그 다녔던 대학, 내가 단국대학교였는데, 나 단국대학교 다닐 때 심리학과가 없었어요. 있었으면 아마 부전공 해볼까, 복수까지 해볼까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역사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심리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런 걸 연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나 역사 사건에 있어서 이게 심리적인 게 어떤 게 영향이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서 사실 들어는 보고 싶었어. 근데 단국대에 심리학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교양 수업은 있었어요. 뭐 심리학의 이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학교 뭐 심리학 선생님이 그냥 외래 강사로 와가 시간제 강사로 와가지고 그냥 강의한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문학과 심리학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그 문예창작인가 한국어문인가 그쪽에 이제 그 연구 전임 강사로 있던 분이 이제 문학이랑 심리학을 접목해서 그 학부 수업을 하더라고요. 아니 학부 수업이 아니야. 그 어쨌든 교양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양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들었죠.
철학과, 맞아요. 철학과도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쪽은 그 이제 윤리 선생님들의 윤리 교육과도 있겠지만 사실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윤리 수업 이런 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목 이름이 윤리와 사상이거든요. 그 윤리와 사상인데 사실 그 이론은 다 어떻게 보면 철학이에요. 사실 그래서 윤리가 어려워요. 지금 이제 그 윤리 과목 1타 강사로 이지영 쌤이 있지만 물론 나는 윤리를 수능에서 안 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사학 대신에 단국대에서는요 사학과에 사상 수업이 있어요. 뭐 한국 사상의 역사, 서양 사상의 역사 뭐 이런 등등 어쨌든 사상 역사가 있어요. 수업이 개설이 돼 있어요. 전공 수업으로. 그래서 나는 그런 수업은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공부하는 맛이 있죠. 네, 어쨌든 오늘 좀 채팅창을 조금 그냥 가리고 진행을 한다는 점 양해를 부탁할게요. 어쨌든 있었으면 나는 최소부 전공 아니면 복수 전공까지는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적으로 좀 접목을 시켜서 아마 논문을 쓰지 않았을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MBTI 컨텐츠는 나 자신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제작이 됐고요. 이 컨텐츠는 이제 추후 사십역사 인물탐구에 응용할 수 있어요. 일부 인물대 하면서 행적들을 토대로 MBTI를 추측은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 왜냐면 행적을 토대로 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가 그 역사적 인물의 그 머릿속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잖아요. 행적은 알지만. 네, 드디어 완성했어요. PPT 283쪽짜리인데 오늘은 MBTI 개괄적인 것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40페이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뭐 어떤 유형이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결혼식은 그쵸. 이제 아무래도 거리두기 해제됐으니까 결혼식이 다들 그냥 그동안 못했던 결혼식들이 터진 거겠죠. 그 결혼식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MBTI 유형들 얘기할 때요. 그 유형별 연애 스타일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간략하게 정리는 해놨지만 사실 나는 친구 중에 그 연애 상담사로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좀더그 MBTI 유형별 연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친구의 유튜브 채널로 가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거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MBTI는 뭔가? MBTI는 약자가 Myers-Briggs Type Indicator예요. Myers-Briggs Type Indicator 해가지고 Myers-Briggs 유형 지표인데요. 이 캐서린 쿡 브릭스 작가의 딸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로 시작을 해가지고 딸이 완성을 시킨 거야. 이두 모녀가 이제 만든 건데요. 이 초기 분석 심리학이라는 이 모델이 있잖아요. 그 카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그 처음에 이 초기 분석 심리학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이 융이라는 사람은 뭐 컴플렉스 심리학, 뭐 분석 심리학 이런 거의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근데 이 카를 융의 초기 분석 심리학 모델을요. 이 엄마인 캐서린이 이거를 좀 읽었나 봐요. 아무래도 작가니까 뭐좀 쓸까 하다가 뭐 알아봤겠지? 했는데 이제 딸을 키우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두 모녀가 사실 학교에 다녔다기보다는 약간 그 홈스쿨링.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가 멀거나 아니면 가정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때는 검정고시 제도가 없었으니까 뭐 그게 가능했겠지? 그래서 이두 모녀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사람의 성격의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눴어요. 이게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 MBTI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MBTI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역시 세상에 뭔가의 그 촉진제는 전쟁이 한 요소하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전쟁에 참가했던 나라들이 모병제를 했던 나라들도 한시적으로 징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계속 징병제인 나라이면 사실 그냥 예비군을 좀 추가로 모으는 정도겠지만, 근데 모병제였던 나라가 징병을 한다? 그러면요,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전쟁에 그 총대 메고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계에 인력이 없어진 거야. 사실 이거는 미국에서요, 미국 최대의 전쟁이 남북전쟁 있잖아요. 시빌 워라고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남북전쟁에서도 그 다들 군대에 가가지고 그 일자리가 꽤 많이 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을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아마 에디슨은 그 징병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에디슨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에디슨이 그 징병 대상이 아니었던 건 아마 나이 때문일 거예요. 왜냐면 그 에디슨이 이제 초등학교를 자퇴를 한 다음에 그 에디슨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한 10대 초반 청소년 시절부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에디슨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그 초반에 남북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에디슨이 워낙에 이게 나이가 어렸던 탓에 징병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디슨도 그때 일자리 계속 옮겨 다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력이 부족했는데, 총력전으로 군수산업 뭐예요? 전쟁과 관련된 산업이에요. 내가 이제 그 군복무를 군수부대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 그럴 수 있다 하고 느꼈지. 근데 그 군수산업 그뭐 무기를 만들든 탄약을 만들든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들 어디 갔어요? 전쟁터 갔어요. 그럼 이제 누가 나가야 돼요? 그 남자들은 다 이렇게 총대 메고 나가니까 이제 여자들이 그 산업 현장에 한시적으로 뭐 어쨌든 그 일자리에 투입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요. 그 남녀 인권이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 노동자가 좀할수 있는 직종이 얼마 없었는데, 미국에서 이게 깨졌던 게 바로 이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두 차례의 세계대전 때그 기존의 산업 현장에서 노동을 하던 남자들이 다 총대 메고 전쟁을 나가니까, 그럼 그 자리를 이제 여자들이 일을 한 거야. 약간 그런 이 시대적 요소 때문에 그 남녀 인권의 이 격차가 조금씩 뭐 좁혀진 것도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 양성의 인권이 평등하다고 보기에는 좀뭐 적절하진 않기는 한데, 그래서 약간 계속 그런 시대적인 계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그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퍼지고 나서, 사실 지금도 끝나진 않았지만 이 코로나19도 지금 이 뭐냐 산업계의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변화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전쟁이나 전염병 이런 게좀 역사에서 변화의 타이밍을 갖고 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 상황이면 특히 미국은요. 미국은 전선이 양쪽이었잖아요. 미국 본토에서 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처음에 제1차 세계대전 때 결국 미국도 후반에 참전을 했지만, 미국이 일단은
그 1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 전선이 있었어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 때는요, 그 전쟁이 진짜 전 세계에서 일어나요. 말 그대로 세계대전이야.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유럽 본토만 공격했겠냐고요. 아프리카도 공격을 해요. 아프리카 왜 공격하냐고요? 아프리카가 영국이랑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이 식민지를 많이 개척했던 데가 아프리카야. 그래서 아프리카도 전쟁터가 돼요. 그리고 아시아 쪽은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돼요. 일본이 만주사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937년에 이제 중국이랑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죠. 물론 이제 그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이제 그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지. 근데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예요. 거기서 끝났냐고요? 일본이 미국 공격해서 태평양도 전쟁이 터졌어요. 진짜 그냥 전 세계가 전쟁이 터지니까 그냥 미국이 가야 될 전선이 최소 유럽 전선이랑 태평양 전선 두 군데로 나눠서 가는 거야. 얼마나 일자리가 텅텅 비겠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다 가는데 문제는 이 남성 노동자가 지배적이던 업종의 여성들을 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직무가 맞는지를 모르는 거야. 뭐이 아니 이 벌레가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MBTI 얘기하고 있는데 파리가 들어왔어요. 예전에 그자 생각난다. 그 나라 경제 얘기하는데 파리가. 어쨌든 그래서 성격 유형을 구분을 해서 맞는 직무를 찾게 할 목적으로 나온 게이 MBTI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야. 직업과 관련돼서 도움이 되기에 만들기는 한 거야.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대한민국 일부 기업에서 특정 유형을 채용해서 배제시키려고 해서 논란이 된 거죠. 원래 MBTI를 이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맞는 직무, 그러니까 적성을 찾아주려고 했던 MBTI를 우리나라에서는 인프피 안 돼요.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논란이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MBTI의 활용 범위는 흥미 위주의 테스트부터 진로 선택을 위한 인성 검사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심리학 전공자가 만든 거는 아니라는 거를 심리학자들은 알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심리학자들이 MBTI를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야. 근데 MBTI 연구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MBTI 궁합론은 초등학생들이 하는 이름놀이 같은 거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까진 솔직히 표현 수위가 좀 심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맹신이나 과몰입은 지양해야 되고 이거는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격 유형 선호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6가지로 나누는데요. 사고형, 감정형, 뭐 내향형, 외향형, 그래서 일단은 내향형, 외향형부터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감각형, 직관형을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는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거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뭐 이런 걸 구분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도와 관련해서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거를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외향적이면 E, 내향적이면 I가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약간 뭔가 판단이 빠르면 J, 그리고 판단을 좀 최대한 보류하는 인식형이 P, 그리고 이제 감각이냐 직관이냐 여기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감각이 센스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좀 기존에 약간 인식된 거, 그리고 이거는 직관은 본인이 직접 느끼는 거. 하고,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 해서 이것도 D랑 F가 구분이 돼요. 아이, 놀래라. 그 다음에 주의 초점과 이제 주의 초점. 이거는 이제 그 에너지 방향을 얘기하는데요. 그 외향적, 엑스트로버전. 그래서 자기 외부의 주의를 집중하고 다른 누군가의 발상, 지식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에너지를 얻는다. 몇 주까지는 안 썼어요. 이거 한 3, 4일 걸렸나? 사교적 활동적이며 외부 활동에 적극성을 발휘하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 폭이 넓고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짜 대인관계 폭이 넓은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외향적인 거는 사교적이고 외부 활동, 대인관계. 자, 그럼 내향적. 자기 내부를 많이 집중,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발상, 지식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자각의 깊이를 늘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많이 탐구를 해요. 그래서 내면 활동은 많이 하고요. 조용하고 신중한 편이고, 대인관계가 깊으며 말보다 글로 표현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한 뒤에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이 사람이 I 성향이야? 근데 이게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보다 잘안 드러나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 인식 기능. 자, 센스가요, 분별이에요. 그래서 오감이랑 경험에 의존,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그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지금의 초점을 맞춰서 일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넓은 숲보다는 그냥 여기 보이는 나무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직관. 자, 인투이션인데, 그러면 I를 써야 되는데 앞에 외향적, 내향적이라는 그 I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인 N을 갖다 써요. 그 직관이나 그런 영감에 의존을 하고 이상주의 타입이고, 또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뭐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개연성이랑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신속 비약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오는 각종 발상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 사람이 I, E, N 성향인 사람들이죠. 비유적, 암시적인 묘사를 하고, 나무보다 숲을 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넓은 미래를 보는 거야.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가 굉장히 뚜렷한 유형들이 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능이 있는데요. 업무 중심으로 진실과 사실에 관심을 두고 있고, 맞다 틀리다 판단을 선호하죠. 그리고 이제 논리적,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사실을 판단. 네. 그래서 원리 원칙 중시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논평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감정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 필링, 감정이죠. 사람과의 관계에 이제 주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좋다 또는 나쁘다 판단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상황적이며, 그러니까 아까 T는 맞다 틀리다인데 F는 좋다나 안 좋다. 맞고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건데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빠. 그리고 되게 상황적이고 포괄적.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다.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막 감안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좀 도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우호적인 협조나 공감하는 거를 좋아해. 그래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이라고 하죠. 자, INFP에 계속 그 빨간색 글씨가 있다는 게 보이면, 네, 맞아요. 내가 INFP라 그래요. 자, 판단, judging.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기한을 엄수하는 경향이 있지. 정리정돈을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요. 자기 의사랑 그 기준이 뚜렷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은 신속하게 판단 내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식, perceiving. 유동적인 목적이랑 방향.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율적이고 재량에 따라서 일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그래서 내가 원래 그 특정한 시기에 뭘 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 이런 거를 뭐 사랑니 빼는 것 때문에 그 일정을 바꿀 수도 있다. 약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계획이 바뀌거나 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결정이 보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몇월 며칠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어. 근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확 늘어. 그러면 아, 우리 다음에 만나자. 이게 된 거예요. 아, 홧김에 해봐야 돼요? 뭐. 아니, 무서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일어날 일들이 그 예측이 다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래? 홧김에 해본다고 해요? 애가 생기면 어떡해?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 누구나 이 여덟 가지의 특성은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이 각 요소 중에 어느 특징이 강한지를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유형이 물론 이제 16가지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체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참고 요소일 뿐이에요. 성격 유형은요, 되게 더 많은 유형을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거를 사실 개발했던 분야가 모두 전문적인 심리학자는 아니에요. 엄마인 캐서린 브릭스는 가정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던 소설가고요. 그리고 이제 딸인 이사벨 마이어스는요, 이제 엄마한테서 좀 교육을 받다가 나중에 대학 가서 정치학을 배워요. 근데 본인도 한 소설을 한두 편 써요. 근데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벨이 나에게 죽음을 이라는 소설을 1934년에 써요. 근데 이게 미국이 남북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남부 배경의 글로 부유한 가족의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탐정이 주인공이 된 소설이에요. 뭐 그런 그 코난 도일이 썼던 뭐 셜록 홈스 뭐 이런 소설 뭐 약간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요 살인 사건이 아니고요 자살 사건으로 결론이 나요. 근데 이 자살 원인이 되게 황당해요. 선조들 중에 흑인이 있다는 이유로 자살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그 부유했던 가족이요 갑자기 어? 우리 조상이 흑인이 있었어. 그럼 우리 혼혈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미국에서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핏줄을 남기기 싫다 해서 자살을 해요.
실제로 미국 남부 지역은요, 그런 인종차별이 조금 심했어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왜냐면 미국 남부가 대농장이 많았어요. 산업 구조상 대농장이 많았고, 그 남북전쟁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랑 농업사회 뭐 어쨌든 뭐이두이 그거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전쟁이 영어로 번역하면 시빌 워예요. 남북전쟁을 시빌 워라고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남부에는 농장이 많았고 북부에는 그런 도시들이 많았지. 자, 그랬는데 주인공까지도 그것을 이거 옳은 선택 아니냐? 약간 그런 동조하는 말을 여기다가 썼다고 그래요. 이게 좀 논란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마이어스 브릭스 재단이 성명을 내요. 아, 이거 그냥 소설 내용이야. 작가가 본인의 생각은 아니야. 작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야. 그리고 이 소설은 MBTI 검사 만들기 전에 쓴 거야. 하고 해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사벨도 본인이 해명을 해요. 모든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고 MBTI 검사는 그 믿음을 반영한다. 뭐 그랬죠. 근데 문제는 사업가였던 에드워드 헤이한테 쓴 편지 중에서요, 인종이나 민족에 관계없는 평등을 주장한 여성을 두고 저 여성은 미성숙하고 성격 교육적으로 덜 발달했어 라면서 조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까맣고 틀림없이 열등한 인종은 사람의 정신에서 제압당하고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상징이다. 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작가였던 메르베 엠레는요, 이사벨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이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도서관에 이제 이사벨 편지들이 좀 보관이 돼 있었나 봐요. 이거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이어스 브릭스 재단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조사를 못하게 해요. 수사 방해한 거야. 이걸로 실패해요. MBTI로 돈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MBTI가요, 진짜 그돈 내고 하는 그 전문적인 그 진짜 수많은 질문에 답하는 그 검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진 못해봤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MBTI 창작 이전의 행적들을 보면요, 그 마이어스 브릭스 재단의 산하에 영리 단체로 CAPT가 있어요. 이 단체들이 이사벨의 행동들을 좀 많이 은폐를 했어요. 그 인적성 검사요, 대학교에서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죽음을 이라는 소설은요, 사실 이사벨의 두 번째 소설인데 이사벨은 소설을 두 편밖에 안 써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다큐멘터리 중에요, 2021년에 나온 게 있어요. 페르소나, 성격 검사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라고 번역된 제목인데, 그러니까 원래 프로그램 이름은 그 페르소나, The Dark Truth Behind Personality Tests 이건데, MBTI뿐만 아니고 성격 검사의 전반적인 인종차별, 성차별, 계층차별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심리 검사들, 이거는 MBTI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MBTI만의 문제는 아니라서 이거는 자기 보고 형태거든요, 이런 인성 검사가. 그래서 응답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체크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같은 점수를 매겼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점수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고요. 그리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실제 모습은 사실 이건데 왠지 이쪽에 찍으면 안될것 같아. 이쪽에 찍어. 이거를 나는 그 MBTI 말고 다른 심리 검사 때 언제 느꼈냐면요, 군대에서
각종 심리 검사 하잖아요, 입대할 때. 그 심리 검사를 할때 내가 진짜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랬더니 간부들이 유난히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뭐좀 여러 가지 좀 돌려 까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원하는 모습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글이 됐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응답자가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 심리검사는 그럴수록 문제가 많고요. 그리고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심리검사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한 20문제 정도 풀었는데, 같은 거 물어보는 문장이 또 나와. 뭔지 알죠? 같은 거 물어보는 문장 또 나와요. 응. 그러니까, 아니야, 반대로 물어보기보다는요, 똑같은 거 계속 물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 수십 문제 풀다 보면, 뭔가 머리가 하도 답답해서요, 이게, 내가 이거 뭐 찍었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 아팠어요? 그 다음, 응답자가 그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 심리검사,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안 나와요. 근데, 유형 파악에 있어서 오류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표준화된 예를 찾기가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해서 그냥 비전문가가 독학한 거예요. 그 지표를 맞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래, 비전문가가 독학한 거는 괜찮아요. 그건 오히려 칭찬해 줄 만한 거예요. 근데 이 카를 융의 심리 이론은요, 사실 그렇게 검증된 거는 아니라고 해요.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요즘 시대 심리학이랑 뿌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유형들, 성격 분포가 뚜렷하게 다른 집단으로 그런 구분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성격이 가지는 분포는 정규 분포랑 비슷한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딱그 분포 그래프가 있잖아요. 딱그 중간. 그다음에 대부분 어느 정도의 평균을 중심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리고 같은 유형 안에서요, 이질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INFP고 어떤 사람도 INFP야. 네, 에드벌룬 13개 고마워요. 그리고, 근데,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중에 그, INFP, INFP에서 실제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지만요. 나도 INFP고요. 감스트님도 INFP예요. 근데, 나랑 감스트님이랑 똑같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감스트님은 그 내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진 모르겠는데, 약간 그 감정적인 이 리액션이 굉장히 좀 몸으로 많이 드러나죠? 나는 그 감정적인 리액션을 좀 말이나 표정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런 차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좀 감스트님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에버랜드 그 소울리스자 있죠? 김한나 씨. 그분도 ISFP, FP예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진짜 요만큼 차이 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BTI 검사하면서요, 가끔 결과가 자주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N이랑 F가 있어. 아니 그 N이랑 S가 있어요. 뭐 T랑 F가 있어요. 막 이런 게그 미묘한 차이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요만큼 차이로 유형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통계적 타당성 및 신경성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MBTI는 과연 성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을까의 문제. 그러니까 약간 검사 환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폐쇄된 환경 아니면 뭐 개방된 환경 아니면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지켜보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MBTI 연구들은 통계적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특히 그 6th Personalities 거기서도 요즘 계속 번역이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더 정확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즘은요, 이제 MBTI가 좀 본의 아니게 대중성을 띠게 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해보니까 하다 보니 이제 표본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 표본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해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예전보다는 있어졌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심리 검사들이요, 그 약간 그 유행 사이클이 있대요. 어떤 때는 혈액형 궁합이 인기고 어떤 때는 MBTI가 궁합이 인기고 막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빅5 검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신경성 검사가 좀 결핍이 됐어요. 없어요. 자, 그래 혈액형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혈액형 볼게요. 나 O형이거든요. 근데 O형인데 좀 그 인풋비 성향을 보면 아저씨 A형이죠. 약간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MBTI가 도입된 건 1990년대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업이나 진로상담 이런 데서요 사용 많이 했어요. 그 진로검사 많이 해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상담이나 치료하는 환자, 그러니까 상담치료라는 뭐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MBTI를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 애정결핍이랑 강박이요, 그냥 일찍 일어나고 운동 많이 하는 그게 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계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되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론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뭐 효율성이 있는지 이거를 또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수많은 이론들은요 일단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론 체계가 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하고 바꾸든지 아니면 아, 이 이론 안 맞는 거구나 하고 폐기되는 이론들이 많아요. 수많은 이론들은 그렇게 돼요. 근데 1번의 경우를 통해서 입증된 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의 정당성이나 효용성을 입증한다는 게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후배 과학자들이 입증을 한 거야. 실험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지동설 같은 경우도요, 원래는 그 지동설을 처음으로 느낀 거, 그 연구 결과 알아낸 거는 코페르니쿠스예요.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사실 성직자 출신이거든요. 성직자 출신이다 보니까 그 이 가톨릭 안에서 이 그 주장하고 있는 그거를 주장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죽기 전에 책 쓰고 죽어요. 코페르니쿠스는 책이 나온 날 죽었고요.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다시 연구한 게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물론 갈릴레이도 새로운 책들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
가톨릭의 박해가 계속 돼가지고 그 갈릴레이가 죽었을 때요. 그 장례미사도 못 치렀고요. 그리고 친지 곁에 묻히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교황청의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 갈릴레이는 말년에 책 내는 거는요. 그 이탈리아에서 못 내고요. 아마 그 개신교를 국교로 했던 나라에 가서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야. 그리고 그래요. 모든 심리 검사들은 결국 그 시대에 나오고 다른 시대 때 나오면 또 그게 시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특히 융의 이론이 가정한 성격 구조 이거는요. 지금까지 그 어떤 근본적인 개선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과학적으로 그더 건전한 이론이 뭐 대중적인 인지도나 뭐 일상 활동도가 더 높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 업적과는 별개로 홍보랑 교육이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MBTI도 좋은 쪽으로 교육적인 홍보가 되면 이게 잘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미켈란젤로가 살아있다면 한 시간 동안 대화해보고 싶어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왜냐면 미켈란젤로는요, 그 아마 그 성당에 벽화 그리다가요 목이 삐뚤어졌어요. 한 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할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삐뚤어지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다빈치나 피카소 그림 하나만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요즘 심리 검사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이제 종합적인 심리 검사 있죠? 풀 배터리. 여기에 정신 분석학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정신 분석학을 기반으로 개발된 검사들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정신 분석학은요, 과학적인 사실로는 논의 대상이 안 되고 있는 지그문드 프로이트의 이론을 기원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프로이트 아마 자살했나? 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MBTI도 보완되고 있고 수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확보되면요. 그러면 그 유용도가 그 많이 인정될 수 있지요. 자. 신뢰도. 그래서 이제 선호 분명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Preference Clarity Index가 있는데, 네 가지 선호 요인을 연속 점수로 평가한 경향성 척도라고 해요. 근데 이 선호 분명도 지수 같은 경우는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와. 그러면 신뢰도가 높죠. 그쵸, 그 구감으로 투병하다가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선택을 한 거죠. 모르핀 주사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빅5 심리검사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폴 코스타 주니어랑 로버트 맥그레이가 개발을 했는데, 사실 이건 1989년에 빅5랑 MBTI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빅5의 신경성을 제외한 네 가지 척도랑 MBTI의 네 가지 척도가요, 그래도 밀접한 연결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MBTI 이거 유효성이 있겠구나. 인정이 돼요. 물론 이제 2003년에 추가적인 연구가 나왔는데, MBTI가 다른 과학적인 성격 검사랑 그래도 비슷한 수준의 타당성이랑 유의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 쓰임새가 실증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결론이 났어요. 물론 나중에 또이 이론이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MBTI에 대해서 심리 검사를 제공하는 업체는요, 사회적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약식 검사는요,
이 정확한 척도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심리 검사를요, 모든 내용을 다 갖고 오죠? 그러면 이게 저작권 문제가 걸린대요. 그래서 좀 번역이 좀 삐까물이 좀 이상하고 막 이런 게 사실 이게 저작권 문제도 있대. 그 인터넷에서 하는 심리 검사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하게 몰입할 경우 그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 맞아요.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면 불안해지죠. 그래서 특정 유형에 대한 편견이나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성격적 결함에 대해서 이거는 방어 기제로 쓸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유형이나 특정 유형에 빠지면 이거를 좀 과도하게 이상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내 이상형이야. MBTI. 나랑 잘 맞아. 나 이상형이야 하면서 자기가 짝사랑에 빠진 사람이요. 굉장히 이 사람 최고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몰릴 수 있다는 거야.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좀, 나저 사람 좋은 사람 같은데, 나저 사람 좋아해도 될까? 하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네. 와이프 만나려고 새벽 4시부터 기다렸어. 그리고 MBTI는요, 도덕성, 이타성 등 개인 성격적 기질과 특성, 이런 거 나타내는 지표를 솔직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내 MBTI는 뭐냐 하면, 일단 7월 15일에 이 사이트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네, INFP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요 뒤에 A랑 T가 있는데, 이거는요, 왠지 이게 그 빅5 검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요, 외향형이랑 내향형의 차이를 보면 거의 2대 8이죠. I가 8이지. 지극히 I 성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관형 현실주의 형. 이게 이제 그 에너지, S 또는 N인데, S가 내가 한45 정도가 나오고, N이 55 정도가 나와요. 이건 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고를 하느냐, 감정을 하느냐, T냐, F냐. 여기서 내가 사실 T로도 갈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F가 조금 많을 뿐이야. 그 다음에 이제 J랑 P,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꽤 한쪽으로 좀 몰려 있더라. 일단은 60이 넘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인생에서 INFP가 된 과정. 아,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이거 16가지 유형까지 찾아서 내가 그 이빨 여기 아무는 동안 일주 동안 PPT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지. 유년에서 청소년 시절. 학교 폭력 피해로 네. 인간관계가 이때 많이 좁아졌고 지금도 사실 초딩 동창들이랑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대학 시절, 중고 시절 학폭 가해자들 중에서 나랑 같은 과까지 따라온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관계 형성에 좀 제한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학부 졸업 이후로 믿음을 줬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2015년에 정치질의 희생양이 됐어요. 그리고 사회활동 커리어가 나락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그 MBTI 16가지 유형을 컨텐츠 연구를 하면서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그 가해자들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한 명은요, 이 컨텐츠 통해 연구한 결과, 이 사람 FJ였을까? 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 물론 내가 그렇다고 해서 FJ 모든 사람들을, 저 사람 쓰레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었지? 생각해보니까 FJ인 거야. FJ 믿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고. 그래서 이런 후유증으로 나는 지금까지도 오프라인 강연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대이니까 강연을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였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른 BJ들이랑 합동 방송 못 하겠더라고. 공식 방송은 가끔 소심하게 나가지만 합동 방송 제의 이런 게좀 나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좀 좋은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이 나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죠. 도덕적 기준, 특히 우리 방이 다른 방에 비해서 강퇴에 대한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는 이 정도 채팅은 괜찮겠지 했는데 내 방에서는 강퇴야. 이런 게좀 많죠. 그리고 악플 후유증으로 인해서 컨텐츠가 나는 솔직히 좀 자신감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거기에 이제 코시국이 왔죠. 코로나19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같이 그 인프피, 인프제 뭐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집에 혼자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집 밖에 외출을 해서 그냥 조용한 카페 찾아서 구석탱이에 앉거나 아니면 그냥 혼자 조용하게 공원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에너지 충전이 되는데, 코시국에 가족들이 다 집에 있으니까, 그쵸.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좀 심리적인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내가 이제 청년 사회 활동을 좀 한동안 중단을 했었다가, 물론 이제 2020년부터 재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2020년, 2021년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그 사람들 단체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2022년 되니까 오프라인 모임을 다시 하더라. 그리고 코로나 블루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도 좀 크고. 코로나19죠. 그치. 2019년 겨울에 시작됐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가 그걸로 인한 이제 무기력 증상, 우울증 이런 건데,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에너지 소모가 좀 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로 대표된 혐오 현상, 이 혐오가 너무 만연해진 사회 속에서, 근데 나도 되게 너무 지쳐서 어차피 나 같은 놈은 이거밖에 안될 거야 하는 이런 자기 혐오 있잖아요. 그런 자기 혐오에 안 빠지기 위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6가지 유형에 대한 간단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 추천 직업, 연애 스타일, 잘 어울리는 관계,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제 인물들, 이런 인물들에 대한 정리까지 다 여기 PPT에 돼 있고요. 그리고 인프피에 대해서는 맨 뒤에 좀더 자세히 있어요. 그래서 인프피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가 컨텐츠를 더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유형과의 관계, 이런 궁합이 있대요.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분류가 아니에요. 서로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프피지만, 연애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ESTJ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인프피,
ESTJ 우리 궁합 다시 생각해봐요. 얘 나오지만요. 나 얘랑 친구예요. 나 에티제랑 친구야. 응.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대표적인 예외 케이스죠. 자, 그래서 16가지 유형 분석 순서를 정해놨고, 그게 각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ETJ, INTJ, ETJ, NTJ, ETIP, INTIP, ETIP, NTIP. 자, 여기까지는 15쪽을 초과하는 게 없죠? 자, 근데 IFJ, FJ, FP, NFJ, MFP, IFP, INFJ, INFP. 네. 이 F 유형 있죠? 그러니까 약간 이 NF 유형? 약 지금 이쪽 유형으로 와가지고 18쪽, 19쪽, 19쪽, 41쪽. 인프피만 41쪽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해서 PPT가 383쪽이에요. 물론 오늘은 내가 이 MBTI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네, 40쪽만 했어요. 그래서 다음 순서에는요, ETJ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INFP까지 16가지의 유형을 쫘르르르 정리된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MBTI에 대한 그 개괄적인 얘기에 대해서 네, 잘 숙제를 했기를 바라겠고요. 뭐 MBTI와 관련된 얘기 더 나중에 올라오는 대로 듣고 싶으면 네, 구독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굳이 MBTI 얘기가 아니더라도 뭐 사심역사라든지 사심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을 계속 볼 사람들은 네, 구독한 네, GTTV 채널 안에서 다른 영상들을 찾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컨텐츠에서 만날게요. 안녕.